안녕하세요. 이별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매너왕입니다. 모든 골퍼가 매너 있게 골프를 치는 그날까지 매너왕은 쏙쏙 뽑아서 안 좋은 사례를 소개를 하고 어떻게 합시다 라고 여러분께 개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좋잖아요, 그렇죠? 딱 눌러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매너왕도 재밌더라, 야 우리 매너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아래쪽에 보면 멤버십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더 깊이 있는 골프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제발 주변에서 땡땡 주변에서 어슬렁거리지 마세요. 하, 어슬렁거리지 마세요. 다소 좀 기분 나쁘다. 그런다. 그런데 우리가 저는 그래요. 교습가인데 저도 이제 공을 치잖아요. 저도 함께 이제 골프를 치면서 제 샷도 하고 이제 제 골프도 치는데 저는 누가 떠들건 누가 왔다 갔다 하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막 타이밍을 빼서 막 잘 보세요. 제가 진짜 멀리 칠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다 당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타이밍도 빼서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골프를 할 때 최소한 샷을 할 때는 우리가 조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 샷을 할 때는 약간 조용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이 조용합시다가 아니라 어슬렁거리지 맙시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골프를 칠 때 서서 치진 않아요. 숙이고 치거든요. 숙이고 치는데 이렇게 하면 내 주변이 다 보인다. 이 180도가 다 보여, 반경이. 그런데 숙이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죠. 이 숙여진 상태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이 반경에 들어와서 막 움직이고 그 다음에 스윙하는데 막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앞에는 안 가 있어. 왜? 죽기 싫으니까. 근데 뒤에서 어슬렁거리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싹싹싹 할 거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동반자가 샷을 하거나 퍼팅을 할 때는 그 시야 내에는 가급적 안 들어가는 게 매너입니다.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여기서 퍼팅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공 놓고 있어. 아니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 성격이 급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티타임이 7분 8분대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골프장들이 있기 때문에 밀리고 캐디분들이 몰아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우리 플레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빠를 거예요. 플레이 속도가 제일 빠를 텐데 퍼팅하고 있는데 옆에 한 1-2m 내에서 자기 공 놓고 있어. 아 제발 좀 이 눈 시야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저는 괜찮아. 진짜 저는 양심껏 제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시끄럽게 하건 저는 제 공을 치는데 전혀 흔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매너는 스윙을 하고 있으면 지금 어디까지 보이냐면 여러분들 카메라 보이고 한 제가 볼 땐 반경 한 3m인 것 같아요. 3m에서는 제발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눈에 띈다면 가만히 있자. 여기서 확 이러고 있고 막 움직이고 이래서 무언가가 이 공을 치는 골퍼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면 그건 진짜 매너에서 맞지 않아요. 매너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너왕이 이번에는 제발 남이 샷할 때 남이 퍼팅할 때 어슬렁거리지 맙시다 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건 이건 정말 지켜주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냐면 요즘 골프를요 그 예전처럼 연습장 가고 확 배우고 참 엄격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스크린 골프에서 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막 먹고 떠들고 할 때 가가지고 그냥 해서 팍 치고 또 가가지고 내 거 마시고 한 잔해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눈앞에 어슬렁거리는지 필드에서 뭘 하는지 날 방해하는지 그런 퍼팅도 이렇게 있는데 저기 뭐 공간이 좁으니까 이렇게 해도 그냥 내 것만 탁 치고 가니까 막상 나가보면 거슬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동반자가 샷을 하거나 스윙을 할 땐 조용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쪽에서 퍼팅을 할 때 특히나 확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 거 하지 말고 순서대면 하고 좀 최소한 옆에서 이렇게 막 공간이 좁아서 더 이상 피해줄 수가 없다면 약간 가만히 있는 이 정도의 매너는 지켜주는 게 우리가 즐거운 골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매너니까 절대 상대방이 샷을 할 때는 움직이지 말거나 그 안에 시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지는 우리 멋진 옥스윙 패밀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대한민국의 골퍼가 세계 최고의 매너 있는 골퍼가 되는 그날까지 매너왕은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매너왕이었습니다.